검사 시크릿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0.6% 오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지 6종목 알려드립니다.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정말 황제주로 어제 등극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 매수 종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내 매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추가 급등세가 나왔는데 사실 영풍정밀과 함께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공개 매수가를 이미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뭐 장내 매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보유 중이시라고 한다면 차익 매물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한선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신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신규 접근을 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부적인 뭐 경영이라던가 이런 회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꼭 단기 급락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보면서 대응해보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LB입니다.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XL과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위에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매물도 소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고요. 관련 CXL 관련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입니다. 좀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이제 또 보안 관련 이슈인데 사실 어제 정부에서 AI를 통해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까지 잡아내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간외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오늘 상승 출발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나온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뭐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를 때 그런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3분기 영업 손실이 396억 원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실망감들이 명확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사실 이 실적 실망감 때문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사실 이제 호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 잉여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제 주식 소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뭐 역대급 밸류업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고 특히나 KB금융은 오늘 50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젠벡스는
사실 오늘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사실 GV1001이라는 이런 진행성 흑성 마비에 대한 부분들 국내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에 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신약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주가가 급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오늘 그 급하게 하한가 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조금 추후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총 여섯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점성시크리 본편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특징주 가운데 고려아연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톱10에도 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거고요. 2차전지 반도체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시점은 언제일지 이 내용도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 있는 날이죠. 종목 고민 마음껏 털어놓으시죠. 02-2288-3388번으로 미리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더 깊이, 더 말끔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개장초 흐름 함께 봤는데 나머지 시간도 꾸준히 저희 TV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